네, 한국청년연대 주거대책위원장이고 그리고 무주택청년 반값 주거비 실현 안산본부에서 대표 맡고 있습니다. 박범수라고 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서 청년들과 무주택자분들, 주민분들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2,000명 정도 시민분들을 만났고 이제 시의회와 토론을 준비 중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서명받았던 장소에서 말씀 남겨주셨던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겠습니다. 집도 없는데 결혼을 어떻게 하랴, 폭등한 집값 내리기 전까지 출산율 얘기 꺼내지도 마라. 청년들이랑 결혼 얘기가 좀 많네요. 유전결혼, 무전비혼, 비정규직을 비정규직 주제에 분양받을 생각을 다했다. 안 되면 좌절, 된다 해도 30년 대출 인생, 돈 없는 청춘의 삶, 참 지옥 같다. 내 집 마련은 이제 꿈도 아닙니다. 유치원 때는 성인이 되면 당연히 집이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심리 테스트 할 때 집 그려보라고 하면 휴, 내 집이 어디 있어? 라고 하게 됩니다. 집을 못 살 거라고 확신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이상하고 참담합니다. 집 없는 20, 30대, 우리의 집은 어디입니까? 집 없는 20, 30대에게 무덤이 집입니다. 내 친구는 청약 포기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갈아탔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거지처럼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다 망하면 좋겠습니다. 강남에 지진이 나던가 초대형 싱크홀로 내려앉던가 강당이 나가면 거품이나 꺼지지 않을까요? 이번 생에 내 집은 없다. 치솟는 전세금 때문에 쫓겨나고 주택 청약 해보려 해도 중도금 못 내서 못 들어가고 빚지지 않으면 못 사는 세상. 평생 벌다, 평생 돈 갚다 죽어가는 더러운 세상. 무주택자, 청년들, 부모에게 물려받을 것 없는 사람들에게 이제 현실은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징어 게임 2편 제목이 지옥이었습니다. 게임 밖으로 나온 참가자들이 현실이 더 지옥임을 깨닫고 게임으로 다시 뛰어드는 장면, 그 장면을 보고 너무 노골적인 현실 같아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 현실이 딱 그렇습니다. 지옥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집값 문제로 고통받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더 커져야 되고 이 지옥의 탈출구가 생겨야 됩니다. 아까 청년들 목소리 들으셨죠? 뭐 같은 세상 그냥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청년들 하루하루 살아가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게 근데 다 같이 세상 종말시키고 다 같이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함께 힘 모아서 지옥의 탈출구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꼭 그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